처음에 진짜 하다 보면 이게 몸끼리 부딪히니까 올라와. 약간 감정적으로 맞아. 올라와요. 진짜. 아, 올라올 안 그래요, 진짜? 맞아, 그럴 때 올라올 때 있어. 예, 이게 막 몸끼리 부딪히고 힘을 있었어. 쓰기 때문에 진짜 이게 방송에는 다 안 나가지만 뭐 물었다가 뭐 무슨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약간 진짜 그게 기분이 그럼,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. 진짜 이렇게 힘을 쓴다고? 막 이런 거 있죠. 초창기에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많이 했지. 아 근데 매번 그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12년이 되다 보니까 이름표 뜯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출연자들이 나이가 많아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많이 다치기도 했어 사실. 다치기도 하고 다친 사람 많지. 저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름표 뜯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. 이제 더 이상 제작진도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. 맞아. 뭔가 새로운 이름표 뜯기, 새로운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. 그러니까 뭐 이게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많은 분들이 이름표 떼기 좀 보고 싶어요 해서 저희가 이제 막상 이름표 떼기를 오랜 그 기간 끝에 제작진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하면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. 진짜. 여러분이 궁금해놓고 여러분이 안 봐요. 던져놓고 그러니까 왜 안 해? 내 유튜브랑 똑같아. 구독은 했는데 보기가 싫은 거야. 내 거랑 똑같아. 그게 참 이상해요. 뭐 이름표 떼기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결국 뭐 저희들의 어떤 나이듦과 예, 그것이 뭐 그건 예, 아니죠. 그건 노아, 아니에요. 아니 노화 때문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솔직히 지금 아이돌도 아들이 아니잖아. 솔직히. 그럼. 나 그래 스피노프 때 나 아이돌 그 젊은 애들이 나 두 명이 잡고 있는데 나 안 뜯겨. 왜? 나 너무 세니까. 못 돼. 아 진짜로. 근데 하영 진짜 세. 나도 잡아봤는데. 괴물인 줄 알고. 형도 세긴 세. 우리가 노하우가 난 인정해요. 형을. 그럼 혹시 하 오빠가 12년 동안 종국이 오빠를 봐준 건 아니에요? 나 너한테 열받는 게 있어. 갑자기 왜요? 왜? 얘가 카메라 안 돌 때도 지스파이 때 연기를 한다니까. 그래 알아. 뭔지. 와 나 근데 진짜 얘한테 진짜 배신감 느껴갖고. 아니 10년 동안 한 오빠를 속이려면 그럼 어떡해요? 그렇지 그렇지. 네, 그거밖에 없지. 근데 나도 그때 솔직히 소민이한테 섭섭했어. 그러니까 작전인 거지. 가슴 막 치면서 언니 나 진짜 아니라니까. 그래, 이거 막 눈물 약간 그런 거면서 그지. 아, 그럼 알았어. 그럼 너 진짜 아니냐고. 딴 사람 쓰면은 나중에. 오! 카메라 볼 때 막 지미지 보면서 막. 이런데 뒤에서. 그리고 나한테 있는데, 아, 프로끼리 왜 이래? 이런데. 너 알았어. 너 어떻게 알아봐. 그가 진짜 그때는 정말 나 진짜. 오빠,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? 스파이 되면 진짜 끔찍해. 아, 스파이. 스파이 되기 제일 싫어요. 진짜 아, 주인공이긴 너무 하지만 귀찮아. 그 안에 압박이. 그리고 이제는 스파이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이제 멤버들이 우리들의 알아, 그 대충. 맞아. 그 이게 뭘 알아요. 그 미세함을. 그래서 그 스파이를 미션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